천년의 숙적 일본은 스스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반도체 수출 규제와 더불어 더욱 뻔뻔스럽게 경제 제재 조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 땅 한반도에 저지른 죄악은 감히 셀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반합의 반일, 이는 이 땅의 민족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할 우리의 구호입니다. 840만의 강제징용 징병의 피해자들, 20만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숫자가 보여주듯 36년의 일제강점기에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 땅 한반도의 산과 들이 우리의 민중이 하루하루를 기억하는데 누가 감히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일본의 그 뻔뻔한 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74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본인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식민지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그 태도는 더욱 뻔뻔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총리로 당선된 후 계속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국주의를 부활 회책하고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와 4대 매국적인 128 한일합의를 맺으며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받고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 속에 미일남의 삼각동맹 강화를 위한 남해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꽝동을 이어가는 아베는 적반하장 경제보복조치까지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의 멍언과 멍동은 철저히 돌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철저히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일본은 미국의 비호 아래 청산되지 못한 그 역사를 이제 우리의 손으로 청산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정의의 민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27년 동안 이어지는 수요집회, 그리고 오늘로 1313일을 맞이하는 소년상력 농성까지 이 땅은 결국 이러한 정의의 민중들이 역사를 바꿔왔으며 바꿔놓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 거리에서 바뀝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민중의 힘으로 우리의 민중의 힘을 믿고 거리에서 싸울 때만 역사는 바뀝니다. 감히 일본이 한반도에 칼날을 세운다면 우리는 그 일본에게 누구에게 그 칼날이 향해지는지를 보여줍시다. 60년의 4.1 광쟁, 80년의 광주 항쟁, 87년의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항쟁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로운 저주의 역사를 써내려갑시다. 투쟁!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반하장 경제조치 아베 정류 아베 정부 강력 규탄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징병 배상 판결로 일제강점기에 일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조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제의 악질적인 노동착취와 반인륜적인
대우를 받으며 강제적으로 일했던 800만 조선 노동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마땅한 판결이었고, 민족의 원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첫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강제징용 징병 대상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재판 개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대상 판결 직후에는 한국은 대북제재 위반, 국제법 위반 등의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대면서 수출품 규제 경제 보복으로 나섰습니다. 이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척하며 나선 일본은 바로 어제 끝끝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정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는 아직도 사죄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범죄는 수도 없이 많지만 조선을 침략하여 40만의 소녀들을 성노예로 끌고 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가슴에 못 박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850만 명의 조선 민중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하고 전쟁터에 총알바디로 죽게 한 강제징용 징병까지 야만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본은 그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해왔습니다. 얼마나 사죄하기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면 혈소까지 써가며 일본 만주군에 들어간 박정희와 한일협약을 맺고 또 그의 딸 국정농단 박근혜와 한일 합의를 맺었겠습니까? 이에 국민들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민중들의 가슴에 언제나 불거진 일본의 얼룩진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뿐이라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얼룩진 침략적 전쟁 범죄의 과거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은 아베를 중점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군대를 만들 수 없는 자신들의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자위대를 국군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구축하고 미국에게서 무기를 사들이기도 하며 심지어 우길기를 내걸고 제주 관함식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한일 조객기 사건 때에도 억지 주장으로 한일 외교 군사 갈등을 일으키며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노골적으로 내비쳐왔던 일본입니다. 이에 미국은 역시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기며 지소미아 협정을 요구하였고 일본군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을 일본과 같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친일 친미정당 자유한국당은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인 지소미아를 부추기고 일본의 경제보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책으로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여력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해 평화와 통일을 가져왔던 남북 공동선언들을 일체 부정하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분단에 기생하는 분단 악패 세력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같은 친일 잔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친일 잔재는 아직도 분단에 기생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이 친일 정당이 미쳐 날뛰고 외세가 이 나라 민중의 자주권을 쥐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반일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상인들은 반일운동에 동참한다며 일본 제품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결국 제외시켰습니다.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죄는 하지 않은 채 경제보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침묵과 반일 때문이라고 이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이 우리나라 잘못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나경원 대표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저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갔는데요. 나경원 의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의 침략하에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이 제대로 사죄받는 날을 기다리며 반일을 합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저는 반일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이 나라를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 저는 반일합니다. 아베 대변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땅에서 꺼져주세요! 네, 이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100년 전에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독립을 이번에 제대로 하자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나경원 의원과 같은 친일파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쫓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이 친일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모든 것을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꼴을 보기가 싫습니다.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성공적 외교라 이야기하며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이런 자유한국당, 친일파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 우리가 제대로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친일파 의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친일파 국회의원들 쫓아낼 그런 자신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친일파 정치인들이 다시는 이 나라 땅에서 정치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촛불로 8월 19일 촛불까지 이어져서 친일파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토요투쟁을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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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하장 경제제재조치 아베정부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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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북침 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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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국주의 부활책동 아베 정부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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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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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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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완전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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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적 한일합의 완전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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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헌법 개정 침략전쟁 획책 아베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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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학생 앞장서서 평화통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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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